구세 사자님 사주입니다. 용띠입니다. 갑진년 개유월 무진일 김이십니다. 대운수 7 갑술 을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임묘 개미 대운입니다. 무진일주가 용띠의 닭달에 용날에 양시에 태어났습니다. 무토일간은 큰산이에요. 큰산. 이 토일생은 믿을 신입니다. 그래서 충성심이 있고 호심이 있어요. 마음이 후덕하고 사주에 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토가 많으니까 신강한 사주죠. 그리고 설기하는 금이 하나, 재물을 나타내는 수가 또 하나, 갈로 자식을 나타내는 나무가 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가 없어요. 하. 어머니를 나타내는 하가 없는데 이 사주는 신강하니까 굳이 뭐 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시니까 낮에 태어났으니까 미중에 정화가 있습니다. 하가. 하가 좀 있긴 있어요. 낮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의 격국은 6월에 태어났는데 이것이 상간입니다. 상간. 그래서 이 사주는 상간격이에요. 근데 진유 육합이 되면서 금이 강한 사주예요. 육합이 돼야 금이 강해요. 금이 강하고 상관격인데 직업으로는 학자나 교사. 그리고 이제 사주가 상관 생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 천간의 정재고 지지의 상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자리에 정재니까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자리에 상관인데 상관 생재가 되면서 이 학자나 교사 이런 사업을 합니다. 사업. 상간 생계되어 있으니까 사학과 사주예요. 그래서 학자나 교사를 직업으로 할 수 있는데 학가 없죠. 학가 없으니까 이 사주는 욕심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상간이라는 것은 성격이 조금 이 상간의 내가 설계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주는 시체가 큽니다. 시체가 크고 그 고추도 대물이에요. 이 사주가 상간이라는 것은 내가 설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상간이 있는 사주는 그 음악을 잘합니다. 음악 노래를 잘하는 사주요. 그 특징은 남자에게는 첩의 어머니 교만하여 사람을 얕보는 특성이 있고 내심은 온종일 품고 예술적 소질이 있더라도 타인을 오해와 비방을 받기 쉽고 세뇌 반대 방해 경쟁 실권 소송 등을 야기하기 쉽다. 그런데 사주에 상관을 좋게 하는 어머니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하가 없는데 하가 들어오면 좋습니다. 이 상관은 강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요. 욕심. 이 사주가 욕심이 좀 있다고 봐요. 정인이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럼 이 사주는, 신강하지만은, 촛불, 불이, 작은 불이 좀 도우면 좋아집니다, 실은. 불은 큰 태양보다는, 작은 촛불, 동물로는 말띠, 말이 들어오면 좋아요. 하, 숫자는 이, 이자. 그런데 이제 이 사주는 신강하니까, 용신은 목입니다. 목, 나무, 토가 강하니까. 그리고 자식 자리에 급제 김이신데 이거는 동업을 하면 안 돼요. 이 사주는 동업을 하면 그냥 파탄됩니다. 말년에 가면서 동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는 오히려 을목이 도와요. 정관, 작은 나무가 도와야 되는데 지금 17세부터 작은 나무가 도왔고 운세는 초년부터 되길래 이 사주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주를 보면은 뭐 66세까지 이제 임묘진 뭐 76세까지 목운인데 나무가 용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7세까지는 굉장히 66세까지 운세가 되기는 합니다. 내 사주에 필요한 나무가 도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신은 나무고 수 물은 희신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숫자는 38 동쪽 봄의 대기라고 파란색 기역 쌍기역 기역이 대기를 합니다.
무, 물, 수, 수는 숫자는 일류, 금정색, 북쪽, 겨울, 미음 비읍이 되길래요. 그래서 3816이 좋은 사주예요. 근데 제일 좋다면 을목 팔이 제일 좋습니다. 팔. 팔이 있어야 되고 또 하도 작은 촛불 이자. 이자가 도움이 상관의 나쁜 특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사주는 종교가 상관이 크게 많지는 합대했으니까 강한데 종교가 예술가 음악 가수 도화네 도화가 있네요. 이사는 음악 무용 배우 예술가 사주인데 예술가 가수 사주예요. 그래 뭐 노래방 이런 사업 할 수도 있고 영업소 이런 사업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욕심이 좀 많습니다. 욕심. 그걸 이제 고쳐야 돼요. 그래서 뭐 이자를 쓰면 되기를 하다. 그리고 이제 연주의 할아버지 자리에 평간 비견이에요. 그리고 장남이면은 이사주가 부모에게 불리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뭐 조상자리 갑목 용신이 있죠. 그리고 내 처궁에 뭐 부모 자리는 정제 상관이니까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상업을 하고 이 사주 자체가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나 교사 이런 사업을 할수 있는 사주고. 이 일지가 비견이니까 내 처가 재물 창고가 있어요. 이 부자 사주 이 사주가 진토가 연지 일지가 다 재물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재물이 많은 사주예요. 상관 생재가 돼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부자 사주입니다. 부자. 내 처도 그 재물 창고를 가지고 있고 이러죠. 그리고 자식 자리에 급제급제니까. 말년에 가면서 동업을 하면 안 돼요, 이 사주는. 말년에 가면 동업하면 그냥 망합니다. 급제급제가 있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고, 도화가 있으니까 일단 이 사주 자체는, 이런 음악 무용 배우, 가수, 상관이 있기 때문에 가수 사주예요. 노래를 잘하는 이런 사주예요. 근데 욕심이 많으니까, 휴대폰 번호에 이자를 쓰면 좋은데, 신강한 사주니까, 뭐 미중의 자식 자리 미시니까 미중의 이그 정화가 있어요. 작은 촛불이 있으니까 뭐좀이 상간의 이 교만한 타인을 엿보고 그 교만한 그 선생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무게 합파가 돼 있어요. 무정지합이야 이 사주가. 합이 돼 있네. 합이 돼 있기 때문에 남자는 평생 정식 결혼을 하지 않는 자가 많아요. 그리고 총명하여 일견 다정 한뜻 하나 내심은 무정하고 얼굴이 붉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됩니다.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 대운이 이제 대운을 보겠습니다. 뭐 수나 나무가 용신이죠. 나무가 용신인데 대운이 초년부터 되기를 했어요. 재물 대운이 왔어, 이 사주가. 초년부터 뭐 재물 대운이 와가지고 뭐 46세까지 재물 대운이에요. 초년부터 운세가 되기를 해요. 1세부터 16세 갑술 대운은 편간 나무가 간성이 용신이죠. 편간이 도와서 편간 비견이니까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세 되면 을의 되면 이제 재물이 들어오죠. 여자도 생기는데 이거 여자를 만나도 진의 문진살이니까 잘안 돼요. 그래 17세 이거 대박 나는 사주예요. 17세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박 나는 사주예요. 근데 여자를 만나도 많이 다툽니다. 그리고 27세 병자 되면에 결혼할 수 있어요. 병자 되면에 편인 정제니까 신자진 수구 30 삼박대면서 30세경에 결혼운이 있어요. 이때 27세부터 신자진 수국대면서 높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 장사를 하는데 이때 그 문무겸비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관계에 출입을 합니다. 36세까지 재물이 도왔다. 큰 부자가 돼요. 일찍 아마 이 사주가
일찍 대운이 좋기 때문에 일찍 부자가 된다. 화가 없기 때문에 화가 또 도와도 괜찮습니다. 30주에서 정치 때문에 이제 대박 나는데 또, 이제 정인 급제니까 축토고 도네. 이때는 이제 일신이 좀 고립될 수 있고, 진유 육합 되니까 오히려 또 기란에 설기되니까 이 대운이 또 대기라고. 40세 무인 대운은 비견 편간이니까 갈루기 대기랍니다. 역마예요, 역마. 그래서 50세 이때는 많이 움직입니다. 이동수가 있고. 지금 59세인데 귀유 대운이에요, 57세부터. 급제 정관이에요. 이 대운이 이제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다. 근데 부모님을 충하니까 부모님만 입을 수 있고 친한 사람을 배반에 좀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대운에. 그래서 지금 57세부터 60세, 61세까지는 급제니까 친구 동료들이 도와주는데, 하여튼 동업은 하면 안 됩니다, 이 대운에. 동업하자고 오는데 이 사주는 동업하면 안 돼요, 동업. 자, 미시라면은 동업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친구 동료들이 와서 동업을 하자 할 거예요. 약간은 그런 동업을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래도 이 대운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저 급제하고 정관이 같이 도우니까 60세부터는 이제 굉장히 이 사주는 60, 뭐 원래 운세가 좋으니까 뭐 원래부터 좋아요. 원래는 편제편간이니까, 편제편간 신강한 사주니까 큰 재물이도 근력이 좋아요. 원래 역만데 뭐 이동수도 있고 외국에 갈수 있어요. 2월달부터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내일부터 12시 지나 오늘부터 2월달부터 큰 재물이 도웁니다. 2월달 원래는 큰 재물이 도웁니다. 큰 근력도 생기고 벼슬 따고. 그래서 66세까지는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뭐 기온에 이번 주에 뭐돈 들어올 가능성도 있죠. 원래 뭐 갑신이가 오늘 일단 갑신 신유 예 이번 주에 돈 도웁니다. 이번 주 주말경에 이번 주에 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겨울에 이 사주는 겨울에 항상 돈이 도와요. 11월 달, 12월 달, 1월 달뭐 겨울에. 그리고 봄에도 또 이제 대기를 합니다. 신강 사주니까. 이 사주는 봄, 겨울에 운세가 대기라는 사주예요. 그리고 67세부터 이제 경진 대운은 식신 비견인데, 뭐, 이 대운도 괜찮을 거예요. 이제 비견 식신인데, 이 대운도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뭐, 진토는 진은 목으로 보거든요. 목. 그래. 이 사람 인묘진, 일단 76세까지는 인묘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77세 운세는 이거는 상관이 도우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인하고 이제 상관 도우니까 약간은 금하고 하고 같이 도우니까 사주에 하가 없는데 그래도 보통이에요. 거의 나쁘지는. 87세 대운도 괜찮고 한데. 하여튼 뭐 90세까지는 괜찮은 걸로 나옵니다. 97세 이 대운이 좀안 좋다고 볼수 있는데, 뭐 일단은 그 86세까지는 운세는 괜찮은 걸로 나와요. 상관이 그래도 괜찮겠다. 상관이. 그리고 그 올해 운세는 이민년은 큰 재물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도우면 그걸 또다 투자를 해요, 원래는. 다 투자를 할수 있고, 편간, 편제 편간이니까, 신강하니까 괜찮습니다. 안 그러면 부친되기 없거나 연한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큰 재물이 들어오면은, 역마예요. 그리고 외국에 갈 가능성도 있어요. 2월달, 3월달, 이쪽으로 해가지고, 원래 이동수가 있어요, 2월달부터. 다음 달, 2월달부터 내일부터 약간 이동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계모연이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에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 운세가 굉장히 좋은 운세인데, 정제 정관이니까 굉장히 좋아요. 올해는 큰 재물을 만지고 내년에는 재물을 저축합니다.
그리고 61세, 뭐 62세, 63세 계속 좋아요, 운세가. 하여튼 66세까지는 대박 났습니다. 66세까지는 대박 났고, 그, 원래 2월 달에 이제 큰 재물이 들어오고, 이동수가 있고, 외국에 갈 가능성도 있고, 3월 달은 그, 개모울이 굉장히 좋아. 양력 3월 달. 정제 정관이니까 운세 굉장히 좋다. 그리고 4월 갑진월은 편간 비견이니까 4월 달도 좋아요. 5월 달도 사주에 화가 없는데 화가 도와서 5월 달 을사월은 정간 편인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6월 달은 이 사주에 이제 화가 없으니까 이제 오가 들어오면 좋죠. 항상 5월 6월 달 매년마다 6월 달은 괜찮다고 봐야 돼요. 이제 화가 촛불이 말이 도우면서 이 상간 나쁜 터성을 조금 육합이 돼 있어요. 금이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조금 다스려 주기 때문에 항상 6월달 좋아요. 6월달 병월은 편인 정인이 들어오면 이 사주가 좋습니다. 화가 없는데 정인은 좋아요. 편인은 약간은 그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인이 좋다. 7월달 정미월도 좋아요. 이제 정화가 도우고 하니까 정인 급제죠. 기라고 8월달은 보통이라고 봐야 돼요. 8월달 이 사주로 금이 강합니다. 8월달에 그래 8, 9, 10월달은 운세가 항상 보통이에요. 그래서 무신월 8월달은 비견 식신인데 요거는 괜찮겠네. 비견 식신은 자 9월달 기후는 급제 상관이에요. 항상 9월달이 안 좋습니다. 도화달인데 이거는 약간 이제 허세할 수가 있고 좀 교만할 가능성이 항상 매년 9월달이 안 좋아요. 그리고 10월달 경술월은 식신 비견이니까 진술충 때립니다. 철을 극할 수 있고 10월달 11월달 처궁이 안 좋아요. 양력 11월 달. 신의 월, 11월 달 신의 월은, 상간, 편제인데, 그, 재물은 항상 겨울이 도움입니다, 이 사주가. 겨울에, 11월 달, 12월 달, 겨울에, 1월 달, 재물이 도와요. 11월 달 재물이 도움입니다. 도움입니다. 저하고 다들 10월 달, 11월 달 처궁이 안 좋습니다. 큰 재물은 도와요, 11월 달. 12월 달에 재물 덩그리가 도와요. 편제, 정제, 신자진 수구 삼합 되면서 재물 덩그리다. 1월달 개축월은 좋아요. 정제, 급제, 좋다. 천을기니까 항상 1월달. 1월달은 신이 도와줍니다. 신이. 신축년은 상관급제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항상, 원래 신축년에는, 작년에 신축년에는 안 좋아요. 1월달도 안 좋고. 그래서 2월달부터 운세가 대박 납니다. 대박 나고 7월달 항상 7월달 1월달 양력 1월달 7월달이 천을기인이에요. 신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주는 이제 진유육합이 있고 무게합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각기토 중종제합도 이제 멀리서 합이 돼 있네. 뭐야 진유합과 뭐 합이 많은 사주네. 괜찮습니다. 공망은 없습니다. 공망살은 없고 뭐 사주는 뭐 이런 그 예술 예술에 관련된 그런 예술가 사주예요. 그런 뭐 노래방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용업소 이런 거할 가능성이 있는 사주입니다. 예술 계통에 할수 있는 사주. 우울증이 약간 있는 사주거든요. 우울증. 소나 양이 천의진이고, 하계살이 있긴 있네. 그래서, 문장이나 예술에 능하고 지혜가 뛰어나다. 예술을 좀 잘하는 사주입니다. 영마가, 원래 영마 때문이에요. 56세까지 영마운이었고 도화는 도화가 유도화가 있죠. 도화살
항상 인기가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주입니다. 호랩이 살은 없어요. 그래서 뭐 대운이 되기를 하니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술 계통에 그래서 잘 지낼 수 있고 풍수는 뭐 화가 없으니까 남쪽 물도 약하고 화도 약하고 뭐 그래서 반환살 맞죠? 반환살 방향이 부석 쪽 같은데 용띠 북동쪽이 반환살 방향이에요. 북동쪽이 길 방향인데 육사연세니까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이 사주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해서 자면 안 돼요. 남쪽을 피하고 그렇게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그뭐 신강한 사주니까 수목이 용신이다. 남쪽 뭐 시력이 나쁘면은 눈이 나쁘다면은 남쪽 창문이 되기를 하고 시력이 좋다면은 북쪽 창문이 좋아요. 그거는 이제 뭐 관상학적으로 봐갖고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